중고 동력보트 거래 피해 관련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판매자가 조종면허 시험 면제 교육장 관계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보트를 구매했다며 해양경찰이 지정한 교육장이 보트 거래에 이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지정을 받아 동력수상 레저기구 2급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강릉의 교육기관입니다. 닷새간 이론과 실습 교육 등 36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책임 운영자인 허모 씨는 개인 사업으로 중고 보트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해양 레저기구 거래에 조종 면허 시험 교육장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조종 면허를 딴 교육생 몇 명이 허 씨로부터 중고 보트를 샀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개인 사업을 구분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교육비까지 보트 구입 가격에 포함했다고 말합니다. 배를 사러 갔는데 금액을 제시를 하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해주겠다는데 뭐 처음에는 배가 비싸다는 인식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옵션도 주고. 교육기관의 직원이 중고보트의 안전검사 접수를 대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육기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구매자에게 선박 등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안전검사가 대충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책임자는 실습선이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보트 안전검사를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중고보트 거래였고 판매된 보트에는 지금도 교육기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붙여갖고 다니면 좀 유리하다. 레이저 활동하는데 뭐 조금 작가는 실수라도 있던가 그런 뭐 자기가 뭐 실제로 유리했나요? 유리한 게 뭐였습니까? 나갖고 다섯 번 여섯 번 타고 오면 그 고장 나갖고 사연을 놓고.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보트 구입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교육 중에 말을 했지만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배장사를 하는 거는 내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한테 와서 배 사라 그랬나? 지발로 걸어와가지고 교육받으라고 하면 못 받으라고. 신청 받고 나니까 배도 한 게 필요합니다. 교육받고 면허증 따고 그래야 된다. 강릉 지역 조종 면허 시험 면제 기관은 현재 중고 모터보트 전시 판매장으로 교육장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